오늘 이슈는 스마트 묵주 편의점 행사 상품입니다.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듯이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스마트 기기가 있습니다. 바티칸에서 출시한 스마트 묵주인데요. 십자가랑 구슬이 있는 게 일반 묵주랑 비슷하게 생겼죠. 이렇게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손으로 성호를 그어서 활성화하면 되고요. 어플과 연동해서 기도 횟수 같은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수 있게 알람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. 다른 웨어러블 기기처럼 걸음 수랑 소모 칼로리 같은 건강 정보도 기록해준다고 하는데요. 가격은 우리 돈으로 13만 원 정도 합니다. 무선 충전도 되는 데다가 성경책처럼 생긴 패키지 디자인도 제법 예쁘죠? 몇 년 전에는 교황님이 인스타를 시작한 게 화제가 됐었는데 보수적인 가톨릭 교단이 젊은 층에 다가가려는 이런 노력 정말 신선한데요? 편의점 저는 거의 매일 가는데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한 주에 서너 번 편의점에 가서 6,000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.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보겠다고 적립도 해보고 할인카드도 써봤지만 역시 원플러원 또 투플러원만한 게 없잖아요. 혹시 아직도 행사 상품 찾으러 직접 발로 뛰셨나요? 편의점도 많아져서 어디서 어떤 상품이 할인하는지가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요. 편의점 행사 상품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준 어플,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이 어플은 4개 업체의 원플러원, 투플러원, 덤 증정 행사를 모아서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웹사이트에서는 5개 업체 행사 상품뿐만 아니라 할인받았을 때 개별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결제 수단별 행사 정보도 알려줍니다. 이렇게 품목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. 물론 편의점 홈페이지에도 다 있는 정보긴 하지만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죠. 편의점을 끊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아껴서 사볼까요? 여러분, 제가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